네, 안녕하세요. R&D PT's 클럽 3대 회장을 맡고 있는 앤디 김주영 회장입니다. 저희가 정해진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운동하는 거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지금 새로 한 헬스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 설계자분들이 직접 검토하셔서 사람들 동선을 고려해서 현재 장비 위치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헬스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또 우연찮게 저의 파트장께서 헬스동을 회장님이셔서 권유로 같이 가입하게 됐습니다. 강요 아닌가요? 저의 자의적 의지였습니다. 푸시업 턱걸이, 상체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리는 스쿼트, 맨몸 스쿼트만 해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랑 별개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전력질주 달리기, 상하체를 밸런스 있게 그리고 최대 출력을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는 운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전력질주만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해주셔도 몸의 유지에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웨이트가 좀 버겁고 그래서 다른 운동이 뭐 없을까 주변에 알아보니까 50 넘어가면서 제일 좋은 운동이 달리기가 좋다고 뭐 의견을 주시길래 고향의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했는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입사할 때 혈압이 상당히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한 2년, 3년 계속 먹었는데 달리기 한 지 한 2년 지나고 혈압약 끊었고요. 모든 밸런스가 이 기초 달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시작을 하고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 연구개발본부를 맡고 있는 권혁빈 상무입니다. 케빈입니다. 저희 파워트레인 연구소에는 두 개의 동호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풋살 동호회고 하나는 헬스 동호회입니다. 두 개 다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리뉴얼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장비들이 다 새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좀 더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하시기 바라면서 각자 그 목표가 있을 텐데 목표 달성할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정답! 우선 첫 번째, 웨이트 트레이닝의 여러 운동들 중에 기본이 되고 비중이 크다는 3대 운동, 흔히 3대 500이라는 말로 더 유명한 이 3대 운동은 무엇일까요? 정답,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세 가지입니다. 정답입니다. 맨몸 운동 꽃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 선 자세에서 손을 짚고 엎드리며 반복하는 운동인데요. 군대 PT 동작에도 있는 이 운동은 무엇일까요? 푸시업입니다. 아닙니다. 오. 정답. 버피 테스트. 정답입니다. 아마추어 마라톤에서는 3시간 이내로 완주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칭하는데요. 서브 3주합니다. 아, 정답입니다. 정답 다 듣지도 않고. 하나의 운동 방법론을 넘어 피트니스 브랜드가 된 크로스핏. 10가지 영역의 육체 능력을 골고루 극대화하려고 만든 이 크로스핏을 최초로 만든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레이그 글래스먼 로니 콜먼밖에 없는 객관식입니다. 크로스핏은 10가지 영역의 육체 능력을 골고루 극대화하려고 만든 운동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방 고기 중에 10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최대 근력. 아닙니다. 9번 스태미너. 스태미너? 아닙니다. 그럼 8번 파워요. 파워? 파워? 아닙니다. 이제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찍어주세요. 정답은? 7번 순발력 하겠습니다. 틀릴 뻔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난 8일에 열린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케냐의 케빈 키프텀 선수가 인류 최초로 2시간 1분의 기록을 돌파했는데요. 키프텀 선수가 세운 정확한 기록은 얼마일까요? 객관식인데 주관식으로 2시간 36초입니다. 아닙니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2시간 35초. 정답입니다. 선물로 근데 뭔지 모르시죠? 예. 주는 줄도 모르는 줄 퀴즈인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뭐예요? 턱걸이, 냉장고, 건조기.
저기 몸 좋고 섹시한 연구원들 많거든요. 섹시한 연구원이 되도록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3대 트리시스 화이팅! 아르투시 화이팅! 감사합니다. BTS 클럽 발음이 잘 안 돼요. 잠깐 아이 떨려. 아 이게 잠깐 아 진짜.